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온 국민이 그토록 기다렸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. 지난달 31일 제대 후 곧바로 TVN 새 드라마 화유기에 캐스팅된 그는 현재 드라마 촬영에 한창이다. 내년 초엔 SBS 새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출연도 논의하고 있어 더욱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.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. 이승기는 본격적인 방송 출연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통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.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부쩍 남자다워진 모습으로 레드카펫에 선 이승기는 내로라하는 스타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귀환을 알렸다. 시상식에선 AAA 베스트 웰컴상을 수상하며 큰 환영을 받기도 했다. 제대하자마자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건 이승기를 스타뉴스가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. 한결 더 늠름하고 듬직해진 모습으로 기자를 반겼다.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또 연예인으로 다시 돌아온 그의 소감을 들어봤다.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2017 AAA 시상식이 첫 공식 석상입니다. 오랜만에 레드카펫에 서고 또 시상식에 참석한 소감이 궁금합니다. 제대 후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레드카펫에 섰는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AAA 첫 회 때는 제가 군인이었거든요. 이렇게 제대하자마자 AAA에 참석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.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.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. 2017 AAA에서 베스트 웰컴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승기를 환영하는 관객들이 주는 상이잖아요.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쑥스럽네요. 제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그렇게 당연한 의무를 마치고 온 것만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좋은 평가 내려주시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.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활동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등록해 주세요. 많은 분들이 이승기의 제대는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으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그만큼 많이 기다렸다는 뜻인데요. 아무래도 이승기라는 사람의 친근한 이미지 때문인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국방부 시계의 하루는 참 안 가는데 1년은 참 빨리 가더라고요. 지나고 나니 빨랐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.